5월 17일 화요일 대놀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업 구인구직 시스템 활성화 TF가 회의를 열고 취업 구인구직 사이트 치과인의 세부 구성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TF는 기술적인 부문에서의 가능 여부와 실질적인 효율성 및 필요 가치 등을 검토한 뒤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이 간호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은 전국 시도지부와 한국간호학원협회로부터 지역별 대상자를 추천받아 치과에서 38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난 4일에 열린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협과 취업이 사무장병원 척결위원회를 구성해 문제 의료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감의 뜻을 전하며 이를 통해 고발되는 의료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지난 10일 제2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경치는 경기 치과의사 신협과의 협업과 MOU 국가 유학생 장학금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재경 동창회 연합회가 7월 10일 제2회 이덱스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재경 동창회 연합회는 8개 대학별로 연자 1명씩을 선정했으며 단국대 치과대학 김종엽 교수 등이 연자로 나서 디지털로 바뀐 나의 임상 등 다양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이 아원 리더의 날을 맞아 특강 및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신건강에 관한 특강과 각 학년별로 서봉직 학장과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에서 시는 구강검진 및 무료 상담, 불소도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과 고려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이 2022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입학 원서 및 자기소개서, 졸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3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글로벌 임플란트 연구회가 제22기 정규 코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부트캠프와 레벨업 등 두 개의 코스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수술, 보철 등 임플란트 임상 커리큘럼을 모두 담아낸 강연과 라이브 서저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배워서 바로 쓸 수 있는 MTM 정출, 경사 이동부터 임플란트의 활용까지 교정치료의 5가지 술식을 다룬 역서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에는 수복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내는 술자들의 다양한 증례들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 우리아이 치과의원이 지역 아동센터와 다문화 가정에 1,300만 원 상당의 에어프라이어 330개를 후원 물품으로 전달했습니다. 서울 우리아이 치과의원은 지난해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과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치과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해왔습니다. 전라북도 치과위생사회가 군산 아리올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 보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큐스캔 장비를 통한 입속 프라그 관찰, 치아 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